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대강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불림받아 나온 저희들 모두가 예배드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오심을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맡기 위해 참회와 순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대강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은혜의 만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 안팎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와 죽기까지 싸웠던 한국교회의 순교적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사 거룩과 진리, 사랑과 희생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팔라에서 백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한반도의 보혈의 의로움으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호갑의 정권과 정치적인 혼란, 가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저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열방 선교사들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 황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통해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민감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힘쓰게 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감동과 공감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협력과 헌신을 통해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가 겸손과 눈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사역의 방향이 믿음으로 정렬되어 집중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믿음의 진원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로 세움받은 신천 임원들이 주님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함으로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사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동절기에 몸과 마음이 시린 이웃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 따뜻한 손, 빠른 발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몽골과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비롯한 국내 선교자들과 세우신 지성전마다 성경적 기초 위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삶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하사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림 수도원 대성전을 아름답게 새단장하여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회복케 하는 영적인 등대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받는 이들을 축복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하며 믿음의 영적 혈통을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광림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걱정과 염려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믿음 위에서 평온함을 누리게 하옵시며 범사에 감사는 믿음의 새 차원 안에서 환경과 감정의 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목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강력한 영권과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적인 부국강병을 향해 달려가실 때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소망과 구원으로 인한 새 출발을 결단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감사와 감격,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임재 앞에 나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사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낙심자가 소망을 얻고 말씀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 용량이 확장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장엄하고 열정이 넘치는 가슴으로 찬양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강력한 말씀과 능력 있는 찬양이 어우러지는 영적 선순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귀한 찬송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가 가스실에 무참히 연기로 학살당하고 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추념관들이 많이 있는데,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나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가보면 저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게 죽어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벽에 아직도 이러한 낙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근데 그분의 도착이 단지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메시아 오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라고.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어질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력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 단어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증거고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 가운데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하지요. 이 약속에는 약속된 미래가 있고 그 안에는 기다리는 현재가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와 기다리는 현재의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가 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인격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에는, 미래를 기다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대림, 막연한 바람입니다.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이 막연한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 바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약속이 있는, 성취가 있는 소망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 이 소망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그러게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땅하여 나아가는 바로 전날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본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니 바로, 놓아주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바로 가로막지 않고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 번째 재앙인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430년 동안의 긴 포로 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지겹던 노예,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자유롭지 않았던 삶.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억압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의 삶으로 살아갈 기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저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성취가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이 장면을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밥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와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추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밤, 추의 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전날 밤. 여러분, 여호와 밤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밤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밤이요, 새로운 희망을 주는 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밤이며,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요? 안팎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더라도 이 작은 한반도의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열강들의 모습들, 핵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저 북한의 강박한 자들, 나라의 정치에 아는 경제는 어떤지요? 정치는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갈등들, 문제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평안하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우리 안에 기면에 깊은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죄책감의 모습, 죄의 모습, 하나님과의 분리된 모습들, 내 가정을 보더라도 내 자녀를 보더라도 평안한 것이 없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위기가 없었느냐, 어느 때 왜 위험한 시기가 없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터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성취될 때에 가능할 터인데, 그 예수의 오심, 우리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는 줄 압니다. 대강절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사주전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지요. 대림절은 기원은 라틴어로 아멘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영어의 표현의 어드벤트에서 기다리다, 이르다,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 회복과 소망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치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 나라의 밤 기다리는 우리들, 어떤 마음, 어떤 밤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밤은 소망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은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밤, 그러기에 기다림의 밤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힘들고 두려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이 돌변하며 놓아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인간의 표현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밤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시는 그 여호와의 밤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은 한 명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 두려움과 공포를 변하여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품격이 뭘까요? 소망은 역설적인 겁니다. 돈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거 보셨습니까?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자 할 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소망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이 고백을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인내가 없이는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보면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긴 노예 생활입니다. 고통과 환난의 혹독한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리.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날 밤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거나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얼마나 급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알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그 시대 흐름 속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시대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무엇인가 오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 늦다는 겁니다. 늦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대의 흐름이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기 쉽지 않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가까운 예로 내일의 일기예보를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 예측합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떠한 날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결혼한 남녀들이 앞으로 자신들 사이에 태어날 자신들의 아이의 얼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가다가 컴퓨터에 둘을 딱 넣으면 장차 태어날 아기의 얼굴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거 보고 우리 결혼할까 말까 결정한다고 하지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가 예측하고 또 상상할 수 있다기에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 빨리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대 속에서 알기에 기다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선택하고 결정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기에, 기다리고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성취를 기다리는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떠하지요? 갈대아 우를 떠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을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몇 년 기다려요? 25년의 세월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못진 못할 짓도 하게 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지 24년 6개월이 지나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얼마나 인고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울의 지독한 추격,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은 겁니다. 그 약속이 광야의 세월을 이기게 한 거지요. 요셉은 어떠해요? 자신이 꿈꾸었던 꿈의 이야기, 열한 달과 열한 별에 자신의 한 별을 향하여 한 달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그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되신 하십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어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그 긴 기다림 속에 마치 대장간에서 망치는 농기구가 담균질하여 새로운 군재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강력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생이 되었고, 요셉은 그 시간 속에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질 기다림은 새롭게 됨의 시간이고, 성숙되어져가는 시간이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왜 우리를 성숙게 하고, 왜 우리를 지혜를 얻게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기다림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의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우리 안에 절망과 어둠이지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깨끗한 심령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은 여호와의 밤,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밤입니다.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뿌려놓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한 천사들이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월절입니다.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 애굽 사람에게는 아들이 죽는 통곡의 밤이었지만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간 지나가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두움, 여호와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것, 유월절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놓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곧 우리 가운데 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선물 나누고 파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고,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사랑으로 오심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인 죄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문학이나 음악이나 인간의 사상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한결같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음악조차도 문학의 표현들, 미술의 표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내면의 실존적인 한계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훌륭한 음악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문학작품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 훌륭한 미술의 작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함을 봅니다. 더 죄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역사,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의 오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요, 저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에 소유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요, 그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젊은이가 따라오면서 발트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쓴 책을 다는 읽지 못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 그 자체가 됩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말씀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평생 교수와 가르치는 활동과 조수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교수님의 학문을 한마디로 이제껏 연구하고 가르치고 저술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발트 그 주문을 한 겁니다.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그렇게 많은 연구, 많은 조술, 많은 활동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발트가 꼴꼴꼴 웃으면서 이 젊은이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그리고 들었던,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답니다. 나의 학문과 나의 간증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그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이게 내 학문이고 내 인생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땅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안에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밤이에요. 끝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로운 출발의 밤입니다. 새 출발의 밤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바로에 의하여 붙잡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심에 붙잡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속박당하고 붙잡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로운 존재.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출발선에 선 사람. 그러게 구원이 매일매일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과거에도 구원받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출발선에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맞는,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은 매년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 주인 삼을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매년마다 매년마다 새로워지는 카이로스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 존재성이 달라지는 거죠. 멀어져 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됐네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키시랴.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거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매일매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다 좋아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9.11 사태가 미국에서 났을 때에 그 다음 주일에 미국에서 교회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지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그냥 시편일까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경험했던 삶을 그대로 노하전 시편이 2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지요. 아마도 다윗의 일생을 자기는 20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하나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평생 내 삶의 여정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세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여정에 어려울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공급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인생에, 쫓겨다니는 인생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어 넘어갔는데도 나는 일평생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니. 도망다닐 때 저 엔디게 광야에 아람굴이 있을 때 자기를 따른 400명의 사람들, 모든 공동체에 거절당한 사람들, 그러기에 저들의 입에서는 부정과 염세적인 것과 악독과 괴기일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저들의 생명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아침에 돋는 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친흙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동이 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었고 내가 무엇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구원의 밤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 누렸던 삶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39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급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급한 거예요. 빨리 여기 나와야지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애굽에 지내고 애굽에서 지내고 즐겼던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존재의 역사가 시작됐기에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죠. 과거의 의미였던 삶 이제는 과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지식은 날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 하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OST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 가운데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까지 내오는 제프라고 하는 주인공도 생각날 겁니다.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스미스의 선장도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생명선에 라이프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의 감동어린 모습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의 가장 감동 장면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 연주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의 팀장의 이름은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존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에 저들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배는 점점 가라앉는데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물이 들어오자 우왕좌왕하며 절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이 하틀리는 오케스트라 멤버와 함께 장엄한 연주하지요. 몇 명 안 되는 단원이지만 그 연주는 그 자체가 장엄한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들을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침몰하는 배 속에 이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라고 믿었던 저들, 침몰하는 배 속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어디로 가야 무엇해야 우왕좌왕하며 하는 저들에게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의지하십시오. 예수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며 저들이 연주했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절망의 마음, 아픈 상처, 누가 위로해 줄까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의 삶의 종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며 새롭게 되는 존재,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우리의 삶은 참 어렵고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이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고 이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밤을 기다리며 소망의 밤, 믿음 가운데 약속의 성취의 밤을 기다리며 새롭게 된 출발의 밤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